하기 싫은데 뭐 팀한테 도움이 된다면 시원하다. 아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뭐 반대하겠어요 하고 나갔는데 뭐 얻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어 생각보다 재밌게 해가지고요.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. 그래서 아 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고 일단 요새 사실 무대 할 수 있는 아 진짜 이 시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슨 일간 검색어처럼 계속 있어요. 어때요 분이 신경이요? 어 이상해요. 창섭이 형이 뭘 좀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아, 벌써 예. 하트 100만. 와.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있는데 여섯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죠. 더 있을 수도 있죠. 분예 방어하고 있으네. 분예의 용기에 모든 분들이 네, 네,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세요. 아, 계속 앞에 계속 말했어요. 아, 요즘께서 저희 상품 장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저번에 뭐 샀어요? 그리고 뭐 쇼핑했죠. 첫 만나면 푸니엘 형 머리에 뽀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거 괜히 착한 척 하는 거예요. 아, 아니, 아 여기가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요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? 갑자기 머리에 뽀뽀할게. 아 근데 진짜 솔직히 푸니엘 심정이 궁금합니다. 어때요? 하기 싫어 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 좋잖아. 기분이 좀 더러워. 근데 이거는 참 쉬워요. 형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. 어 푸니엘 오빠 지금 실검이래요.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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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제는 어제부터. 사라질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다니까요. 아,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. 아, 네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박수. 아,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. 아, 분예. 분예린 B2B. B2B 이퀄 분예. 분예린 이퀄 B2B. 저 자, 상품 수여식이 이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상품이 상품 있어. 상품 팬이. 와! 마칠 수 있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뱀. 플리즈.